촛불에 다 죽고 싶습니까?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지 마십시오. 부역이라니요. 대통령 권한대. 청와대 직원이 청문회 출석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보시면 공가를 신청해야 됩니다.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. 그런데 국회가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직후에 두 사람이 연가를 신청했습니다. 그리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는데 도와주고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조사하겠다고 답변하시고 그 관련자들을 모두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, 고발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. 지금 그런 말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.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.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. 어떻게 직무정지되어 있는 대통령, 그 청와대가 도피를 시킨 겁니까?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명백히 답변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적어도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?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.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. 조사할 겁니까? 안 할 겁니까?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부역이라니요. 부역은 명백히 국민이 요구하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시킨 세력이 있고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는데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청문회 최순실 사건을 성실하게 조사해야 되는 그 책임 있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. 근데 왜 조사는 아니라고 지금 하십니까? 말이 표현이 다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.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마십시오. 저는 삿대질한 적 없고요. 저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. 예. 조사할 겁니까? 안 할 겁니까? 말씀을 드렸습니다.